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육법 법사의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. 경찰 조회 결과 그는 사기 전과 사범의 사이비 무속인으로 밝혀졌습니다. 김명국 씨! 지금 뭐 하는 겁니까, 법당에서? 조사실하면서요. 어? 지금 우리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? 상황판 못 찾으네. 당신은 사기 및 사기살해 사실 의혹을 체포합니다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.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. 아, 당신이 신방으로 좋아하시고. 일어나세요. 경찰 앞에서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육법 법사. 그런데 육법 법사는 의외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. 개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금고 안에 300억이 있다는 거예요. 개뿔. 이렇게까지 돈이 없을 줄 알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. 아 진짜예요. 저도 개원들한테 속은 거라고요. 그는 끝내 참혹하게 살해된 채숙자 씨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